충, 성, 라고다, 티. 안녕하세요. 나고다 TV, 나피디입니다. 오늘 고사장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는 이유는 고사장 옛날 고물상에 일일 체험하러 왔습니다. 초보자가 과연 이 조작을 한번 배울 수 있는지 시청자 여러분의 관점으로 제가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증 없어도 해도 되나, 근데? 자격증 필요 없고, 대신에 제대로 잘 배워야지. 그래? 잘 부탁할게. 자, 이게 땡겨봐봐. 이쪽에 아웃리거. 아웃리거. 왼쪽 거 땡기면 왼쪽으로. 이거 뭐, 차마다 틀린데. 자, 다 됐고. 또, 옆에 거. 요거 누르면 저쪽이야. 오케이. 됐고. 내리는 자, 거? 내리는 거 그게. 동시에 내려와. 아이고. 좀 더. 됐고. 이제 이게 잡고, 코숨줄 잡고 올라. 꽃 때리니까 도저히. 곧 나필이. 잠시만. A급이. 네가 먼저 한번 올라가 봐. 어떻게 올라가는지 보자. 이렇게. 몸이 무거워가지고. 조심해서 올라가. 자, 지금 제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제가 실제 장비로 어떻게 사고 나는 경우보다 올라가고 내려가다가 떨어져서 사고 나는 게 더 많아. 제가 한번 올라와 봤습니다. 지금 제가 직계차를 처음 올라와 봤는데 화면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지저분합니다. 지금 뭐 그리스 잘 쳐주지도 않는데. 우리 쳤다. 쳐서 그런지 지금 제가 제일 아끼는 나이키 추리닝에 지금 기름이 묻었습니다. 아이 참. 자, 네가 회전해가지고 저기 있는 종이 한번 찍어봐. 뒤쪽에 있다. 네가 아까 어느 쪽으로 회전했는지 생각하고 해야 된다. 자, 빨간 게죠. 아니 좀 들어야지. 그래, 좀 들어. 더. 오케이. 들어서. 빨간 거. 빨간 레버. 네가 들어온 방향을 생각해야 된다. 아니 돌아가야지. 아, 돌아가야 돼? 그렇지. 왜냐면 380도니 뭐 360도 밖에 못 도니까 계속 무한회전 안 되거든. 그게 얘가 기억하고 있나? 기억하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마음에 드는 종이 한번 찍어봐라. 가지. 스톱. 자, 이거 뭐 지금 뭐 실전 인형 뽑기랑 비슷한데 요 제가 저 뭉치를 한번 들어볼까요? 밑에 파지 뭉치가 보이십니까? 자, 일단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관절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아이고, 드는 거네. 자, 어깨로 드는 게 더 가볍게 들 수 있을지, 팔꿈치로 드는 게 더 가볍게 들 수 있을지, 그거 판단을 잘해야 돼요. 네. 사실은 사람 팔하고 똑같아요. 어깨로 들면은 아무래도 힘들어, 무거운 물건을 들 때. 그렇죠. 일단 굽혀서, 팔꿈치 굽혀서 드는 게 당기면서 이제 더 잘 들 수 있거든요. 네. 처음에는 그게 적응이 안 되는데 나중에는 이제 많이 타다 보면은 그게 적응이 됩니다. 오우, 잘하네. 이렇게 내려가도 됩니까? 되지. 그런 다음에 이제 뻗어 봐봐. 이제 나가라 팔 해봐봐. 네 번째. 그게 네 번째냐? 자, 됐고. 자, 요가 됐고. 마지막에 내리는 거는 이걸로 내려야 되나? 이걸로 내려서 좀 더 뻗어도 되겠는데. 더? 오케이. 어깨를 내리자. 두 번째 걸로. 자, 처음에는 이렇게 덜렁덜렁합니다. 이 레버가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올리고 내려야 되는데 끊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장비가 덜렁거려요. 네. 이 정도 찝었으면 됐어. 꽉 찝어. 자. 더 위에다 올려봐라. 더 끝에다가 들어가지고. 아, 돌리기 또 와. 돌리는. 자, 옳지. 당기면서 여기서 바로 들게 되면 저 물건을 부딪히거든. 이 친구 엄청 잘한 거야. 당기면서, 오! 두 개의 연속 중이다. 좋아. 그럼 다시 밀면 되겠다. 이제는.
미는 게 뭐였죠? 아, 이거야. 어. 그러니까 조작하다가 레바 조작이 좀 익숙하지 않을 때는 하나씩 건드려 보는 게 그게 더 공부가 됩니다. 외우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아, 이게... 그러니까 이게 네 번째와 세 번째는 뭐다 이거 외우는 것보다는 내 몸이 그냥 기억을 해야 돼요. 외우면은 습관이 되면 더 힘들거든요. 또 뻗을 수 있겠네. 저까지 갈 수 있겠나? 뭐 팔이 길어지려면 어떻게 되겠노? 내 팔을 생각해 봐봐. 어깨가 늘어나면은 아니 있잖아. 아니 이게 어깨 펴지는 게 몇 번째지? 두 번째? 어. 이거는 관절을 두 개를 동시에 움직여야 돼. 안 펴지는데? 저. 이게 펴진 거가? 펴지면서 이제 세 번째 이거를 들어야지. 어. 그러니까 이렇게 동시에 되면은 내려가면서 조심.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좀 더 가야 되는데? 좀 더 내리고 어깨는 내리고 팔꿈치는 들고 그렇지. 어깨는 내리고. 팔꿈치. 그렇지. 어깨는 내리면서 이제. 그렇지. 니 두 개 동시에 하고 있나? 어. 오. 아, 근데 감각적으로 하는 거지. 어. 니. 자, 내릴까? 한번 내려볼까? 어. 그러면. 좀 내려가가지고, 이게 물건을. 자, 이 정도에서 던지면 됩니까? 그냥 놓으면 돼요. 던지는 것보다는. 자, 제일 끝에. 자. 자. 했으면 다시 자 됐죠? 어 떨어지겠다. 자 살짝 올리고 어깨 들고 어깨를 들고 옳지 맞다. 들고 더 들고 팔... 아, 이게 기소 본능입니다. 바지도 원래 있었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저께가 라피디 와가지고요. 저 마당 개업식 하고 바비큐 파티도 하고 며칠 또 이렇게 못 나눴던 대화도 많이 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이렇게 헤어졌습니다. 나피디가 제 찍기 영상을 항상 잘 찍어주고 영상 편집도 잘 해주는데 이번에 와서는 직접 한번 체험해보고 싶다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영상을 찍다 보니까 실제로 조작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느낌을 한번 체험해보고 싶다고 해서 예 해봤습니다. 제가 칭찬을 많이 해줬거든요. 원래 운동을 잘 했던 친구라서 운동신경이 있어서 그런지 뭐 하여튼 잘 했다고 제가 그 본 데서 이제 좀 칭찬해줬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전화통화를 하는데 진짜 어땠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실력이 찍개차 조작한 실력이 어땠는지.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얘기해줬습니다. 니랑 안 맞다고. 얘가 고소공포증도 좀 있고 덩치는 좀 큰데 약간 이 겁 이런 것도 좀 있고 해가지고 앞에서 이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못한다면 더 의기소침해져 가지고 운전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좀 달달한 소리를 좀 해줬더니 진짜 그런 줄 알고 오늘 또 물어보길래 괜히 또 이렇게 마음만 제가 붕 띄워보다 버리면은 좀 또 하는 일에 소홀하고 찍게 생각날까봐 매몰차게 그냥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니랑 안 맞다고. 영상을 찍었는데 아마 보시면은 아마 알게 될 겁니다. 나피디 이 하는 일이나 잘하셔. 자 원위치 시켜보겠습니다. 나피디가 참 곱게 잘 자랐는데 이런 장비 비에 올라 있는 모습은 가면 새롭네. 오케이. 하여튼 오늘
고사장 1일체어 나피디가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에는 현장에서 고사장이 어떻게 하는지 그 모습도 제가 한번 오늘 밀착 취재해 보겠습니다. 고사장 완용 멘트 있죠? 자, 갈까? 가시자. 렛츠고! 렛츠고! 아유, 이거, 이거. 어, 왜? 왜? 어, 이거 밟으면 안 되나? 밟으면 되지. 그래.